자, 함경은 이제까지 우리가 계열을 배우면서 무슨 사상? 보현 사상이 바로 함경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특히 이제 세주 묘음 같은 경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주는 바로 세상의 주인은 불급 제왕을 병칭 세주라. 세주라고 하는 것은 하음 성중이라 할 때 하음 성중입니다. 거룩한 대중이고 흔히 이제 하음 신중하고 하음 성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랍니다만 성중 속에 신중이 속해가 있습니다. 성중은 함경에 이제 40부류로 나눌 때 보살, 동명보살, 이명보살에서 그 다음에 역 19부류의 뭐 신중이 나옵니다.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9신중과 8부천령과 그리고 욕계천왕과 색계천왕, 대자재천왕까지 천왕, 뭐 지왕, 땅의 왕, 하늘의 왕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한 군생들을, 중생들을 궤도에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급,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지불척이라 아주 신령스럽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대상을 신이라고 합니다. 어제 아래 내가 적을 봤습니다. 겨울왕국 2, 엘사, 안나 해가지고 그거 봤는데 거기 겨울왕국 한번 보십시오. 겨울왕국 보면은 거의 한경 세주 묘원품입니다. 뭐 제가 보니까 세주 묘원품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람의 정령, 또 뭐죠? 물의 정령, 불의 정령, 땅의 정령, 지수, 하풍,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어요? 공간의 주공신 속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사하고 이제 제 다섯 번째 정령을 얘기할 때, 능경에서는 일곱 개 정령을 얘기하죠. 지수, 하풍, 공견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수, 하풍은 어디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하한경에서는 기세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기세관, 공통분모잖아요. 기세관. 이 기세관 공통분모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지정각 세간이라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 세간이라 하죠. 그래서 저 법성계를 표현할 때 흰색은 기세관을 뜻하고 까만색 글자나 굴곡이 있는 것은 중생 세간이고 빨간색 글자로 일리평등하게 줄이 연결된 것은 평등한 지정각 세간을 뜻하고 있죠. 법성계. 막 그렇듯이 그 뭐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더라도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의도에서 만든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 제가 뭐 바둑도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 장기도 불교를 만들어 버리고 하토도 불교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입장에서 골프 공까지도 그 뭐 야구 공까지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뭐 사실은 전부 다 하음 바다에서 걸리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이제 늘 우리가 헤엄쳐 가고 이런 것들인데. 제일 이렇게 낮은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1회차 설법이라고 해서 하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성 정각의 상태를 깨달음의 모습을 또 다른 그 40부루의 보살과 하음 신중과 천왕 이러한 분들이 그죠? 나름대로 부처님을 본받아서 나도 이러한 세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 예? 능경이 마치 25원통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 또 우리의 마음에 본래 가지고 있는 세계를 이제 찬탄하는 건데, 부처님 뭘 깨달으셨냐, 시성정각이냐. 뭘 깨달으셨냐면,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죠? 한망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그 다른 말은 아미타불이 아니고 아무나 다 불 아무나 다 부처님이란 걸 깨달았죠. 그 아무나 다 불을 한경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보니까 같은 이름 동명동호가 너무 많았죠. 그죠? 처음부터 동명동호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경은 일단 세주 묘음이라고 하는 걸 정리해놓고 세주 묘음의 하음 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과 천왕과 지왕 다 합친 것을 하음 성중이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신중만 뽑아냈을 때는 하음 신중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신중은 몇 부류라고 했어요? 19부류. 60하음경은 이거보다 조금 작고 이름도 살짝 다릅니다. 근데 80화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잡하니까
80화함을 기준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천왕이라 해가지고 절에 들어올 때 문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세주 묘원품이 나오는 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 역사라고 있죠. 한 번에 입을 다물고 훔 이러고 한 번에 입을 벌리고 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아 훔 범의 첫째 자 마지막 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금강 역사를 80화환경에서는 뭐라 하죠? 직금강신. 이분이 바로 60화환경에서는 금강 역사. 그 우리 정서 속에서는 민중에서는 무슨 화환경? 60화환경이 팽배가 있습니다. 참 그 묘한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거는 60화환경입니다. 그만큼 천년 전에 원효 어상의 영향이 강력했다고 하는 것이 천년 뒤에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금강 역사를 더 많이 쓰지 직금강신을 일반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불급 중생 시산 무차별 어른선생님 법문하면 어려야 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80화환경이 안 나옵니다. 60화환경이 나옵니다. 저 법성계 역시 60화환경입니다. 80화환경은 약창계고, 그 60화환경의 또 대표적인 말은 초발심시 변정각, 이것도 60화환경에 나옵니다. 80화환경은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정각이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나 똑같지만 그죠? 80화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60화하면은 정각이라고 나옵니다. 변성정각이라고. 막 그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정세에서는 여전히 60화환경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80화환경은 학문적인 부분에서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볼 때 80화음과 60화음을 배대해서 그런 보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렇게 더 적응한 것도 많고. 하여튼 세주 묘음을 필두로 해서 세주 묘음이 가장 중요한 품인데, 그 일회차설법이 세주 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전기, 하장세계, 비로자나품 이 여섯 품이잖아요, 그죠? 이 여섯 품 중에서 반드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각 해차별로 설법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가 다 다르죠.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환경을 보면서 가르친다고 계속 다르다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소견은 늘 법보리장에서 이양 첫차 보리자 거기에서 다 쓰러진 거고 보광명절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 이상 뭐 하늘로 갔다 땅으로 왔다 이상 이하도 아니고 좀 외람된 견해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자리에서 뭐 다양한 방광이 있고 다양한 산매가 있지만은 모든 일행 산매 한 가지 산매고 모든 게 한 가지 방각일 수밖에 없는데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장소가 다양해야 되고 강도가 다양해야 되고 법문의 설법이 다양해야 되고 똑같은 밀가루인데 어떤 사람은 라면 끓여주고 어떤 사람은 국수 끓여주고 어떤 사람은 떡 만들어주고 칼국수 해주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수제비 떠주고. 그렇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중생의 근기 따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오직 일심진열하고 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쪽으로 갈무리했을 때 총체적으로 마음을 볼 때는 비로자나고 하는데 하나의 결부가 되고, 그 비로자나는 바로 설법하는 입장에서는 보신불의 노사나 불을 하는 데 결집이 되고, 그분은 또 서가모니를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삼신불은 일불이겠죠. 오직 서가모니의 화신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서가모니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천차만별의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화환경에 나오는 제일 뒤에 나오는 아미타불이든지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든지, 비로자나 부처님도 광명변조 무량 변조라고 하는 거 두루 비쳤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한량없이 비쳤다 말은 말이나 아미타불의 무량강 무량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변조란 말이나. 그죠? 아, 그럼 부처님은 빛이구나. 부처님은 빛이란 말은 마음의 본지 풍광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우리 마음의 빛이다. 빛은 뭐냐? 어둠을 쓸어내 버리는 공능을 가지고 있다. 어둠은 뭔가? 무명으로부터 해서 탐진치 많이 견, 교만하고 의심스럽고 탐신내고 진신내고 이와 같은 염심들이 벌어지는
그런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이 한 망에 사로잡힌 것을 일거에 타파해 버리는 빛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걸 회복하자는 데 의견이 있죠. 그래서 하안경은 그걸 회복하는데 각득기소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든 그 하암성중들이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예를 들어서 주화신을 보고 난 뒤에 내인데 따뜻함을 신고 불의 밝음을 신고 주수신을 내인데 심으로 해서 남에게 촉촉하게 적셔주고 남을 갖다가 씻어주고 예? 그와 같은 것을 내 마음을 회복하고 자비와 지혜를 회복하는 과정을 심어놓은 것인데 유일하게 하안경에서는 이것을 본체적인 모습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고 이걸 실행적인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누굽니까? 보현보살인데 이 보현보살은 반드시 누구를 수반하고 있어야 된다. 연료를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연료를 수분하고 있어야 된다. 보현보살이 자기 혼자 우리가 저기 야마천궁하고 저 앞에 무슨 품이 있었죠? 성 도리천 있잖아요. 그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초에 심지가 있으면 초에 심지 불을 붙일 때 저 이해라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꽃을 올라오게 할 때 그 기름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놨죠. 이 밝은 것은 밝은 빛은 실행한다고 하는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기름이 없으면 이 밝음이 형성되지를 기름이 밝은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가 있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은 항상 겸비되 같이 돼가 있는데 문수의 근본적으로 탄탄한 것과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쌓아올린 보현의 행운이 같이 아울러져가 있는데 하안경은 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보현 행운으로 기계를 해놓는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에서 하안경의 첫째 카테고리가 신, 그 다음에 해, 행, 정 이렇게 되는데 신의 대목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몇 대목이죠? 여섯 품이 있었죠. 세지미엄, 열연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하장, 세계, 비로, 자나품 여섯 품 중에서 드디어 보현보살이 세지미엄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지미엄품은 보자 돌림의 동명보살과 이명보살이 이 모든 보살들은 무슨 행원을 성취했다. 보현 행원을 성취했고 누구와 동기동창이다. 과거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장소에서 동수 성근했다. 함께 성근을 닦았던 분들이다. 우리가 전부 누구하고 동기동창이요?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우리가 다 동기동창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기동창들이고 그분들이 실행했던 것은 보현 행원이다. 이렇게 세주 명품의 첫머리 나옵니다. 그 보현 행원은 환경 전반에 흐르는 우리 몸속에 지금 피가 모세 혈관을 통해서 안 간 곳이 없잖아요. 동맥, 정맥, 심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곳에 이 피 껍데기까지, 이 그 머리 껍데기까지, 낱낱 미진까지 다 스며가 있는 게 우리의 그 DNA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스며가 있는 것이 하암경의 전체 DNA가 보현 행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법리적으로 했을 때 보현보살을 다른 말로는 인격적으로는 보현보살인데 법리적으로 땡기면은 보광명절입니다. 보광명. 이해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존숭하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자비와 대자 대비와 대지의 강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 비로자나 불이라 한다. 이런 것을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잠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결국 1회차 설법의 믿음을 상징하면서 무슨 삼매에 들어갑니까?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들어가서 보현 삼매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능을 보현보살이 충분히 습수했습니다. 그때 이 세계에서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삼매에 들었을 때 시방 세계의 모든 누가 보현보살이 동시에 어디에 비로자나 부처님 삼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시방 3세에 3세 제불이 되더라도 전부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처럼 동일 법성의 이 마음의 일심의 보광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성중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지금 1회차 신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의 현상품에서는 열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광이다. 빛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했죠. 그러니까 1회차에서 신을 얘기할 때는 열의 현상에서 방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보현삼매에서 삼매에 들어서 설법적으로 형성되고 2회차는 뭐 각명각품에서 방광을 하셨고 문수보살은 삼매에 들지 안 했고 얘기를 확확 줄여버리겠습니다. 3회차에서는 자 신해 행정할 때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회차에서 7회차까지 몇 품? 31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명호 사성제 각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2회차 설법이죠. 여기서 십신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방광은 각명각품 삼매는 없고 예? 보살은 문수보살 장소는 보광명전 그 다음에 3회차는 성, 수미, 산정품, 수미, 정상, 개참품, 보살,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그죠? 이 여섯 품을 설하면서 설법주는 법회보살이고 성, 수미, 정상, 도리천에서 설해졌고 방강은 수미, 정상, 개참품에서 하고 삼매는 십주품에서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법회보살이 들었죠. 그 4회차는 어딥니까?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 무진장품, 내품이 설해지는데 설법주는 공덕님 보살이고 부처님의 방강은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방강하시고 삼매는 십행품에서 그 누구죠? 공덕님 보살이 보살, 선사유, 삼매에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5회차로 넘어가면은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회양품, 설법주는 금강당 보살이고 장소는 도솔천에서 설해졌고 법문 내용은 십회양인데 거기서 십회양품에서 금강당 보살이 보살지강삼매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십회양을 설하게 되죠. 그럴 때 방광은 도솔천궁 개참품에서 부처님께서 무렵에서 방광하셨죠. 그 다음에 십지품에서는 타자지천에서 한품이 설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고 보살 역연명이라고 하는 이게 그 광명을 미간에서 했죠. 예. 그리고서 십지품을 설하고 난 뒤에 드디어 타 자재천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다시 보광명전에 2회차 설해질 때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전의 수량품, 보살, 제보살 주처품, 불부사의 법품, 열의 십신상의품, 열의 수호 각명 공덕품,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 이와 같이 이제 11품이 7회차 설법에서 설해지면서 부처님은 십정품에서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셨죠. 그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신 건 두 품이 있습니다. 입법개품의 사다변신 삼매, 제7회차에 찰나제 삼매에 들죠. 찰나제 삼매에 들는데 십정품에서 우리가 대충 자 앞에서 1회차 신해행자 신에서는 보현보살이 어디요? 보현 삼매품에서 삼매 깊이 들었어요. 그죠? 이게 신해 행정할 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에 드셨지만은 나중에 보혜 보살 등의 이 사람들이 숱한 삼매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발견 못합니까? 보현 보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보현 보살하고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보현 보살을 가지고 있지만은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보현행이 안 나오면 보현 보살을 칭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내가 마음이 탐진치가 다 벗겨져서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현삼매에 들었을 때는 보현보살을 여지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컵을 들든지 밥을 먹든지 걸음을 걷든지 내가 누구예요?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 어디에 있다 그랬죠? 눈앞에 있다고 했어요. 바로 앞에. 그런데 왜 못 보냐고 그랬지. 너무 깊고 깊어서 진성심심 극미미해서 보현보살이 안 보인다. 아, 일반 사람들이 앵간한 사리 분별로서는 보현 행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십정, 십통, 십인품 그 열한품 설할 때 모든 수행의 근본은 뭐다? 사마타,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거 됐죠. 그죠? 그래서 다 십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십인품이 뭡니까? 지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비보살 그 해석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열한품 너무 설해놨더니 나는 이게 왜 해석이 안 되냐 또 친절하고 자비하게도 막 복사의 무생법인 또 해석해 줬어요. 그죠? 이제 다 이해 갔어요. 그럼 왜 계좌번호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래야지.
이제 그렇게 한번 뭐 무생법인 것도 띠뿌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뭐 그래 해가지고 거기서 대충 이렇게 신해 행정할 때 해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뭐 한 품에 거기서 보현행을 뽑아라 한다면은 보현행품이 되겠죠. 그 보현행품 이전까지는 뭡니까? 차별인가가 벌어졌죠. 차별인가 전에는 1회차 설법 신은 뭡니까? 소신인가였죠. 예? 그 구분하자면 차별인가 다음에는 무슨 인가가 있습니까? 평등인가가 있는데 평등인 모든 행을 합쳤을 때는 그 행을 뭐라 한다? 보현행 모든 결과물을 합쳤을 때 열의 출현 열의 출현품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의 출현품 50권에 보면은 약인 욕식 불경계 당쟁기의 여호강 원리망상 급제치 그다음에 영심소양 계무회 같은 경우는 그 전부 열의 출현품 50권 열의 출현품 3권 중에 제 1번째 나오는 것들이요. 그걸 뭐 약유 욕지라고 나오지만은 똑같은 말이죠. 약인 욕식 불경계나 약인 욕식 불경계 당쟁기의 여호강이나 응감 법계성 일체 유심전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 위에 성해보살이 했던 수미정상 개참품의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나 천수경의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행매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짜 전부 똑같은 얘기를 또 귀신론에서는 뭐죠?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법멸이나 마성비구가 얘기했던 거 제법은 종연생하고 제법은 종연멸한다. 연진법한멸이다. 아사대사문은 상작 여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연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어느 날 이렇게 되면은 색적시공 공적실생이 무명실생이 즉 불성이고 하나공신이 즉 법. 아 이게 색적시공 공적실생 이런 말이구나. 이제 대충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자성이라 이런 얘기도 무고진멸도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무자성이란 얘기고 응간 법계성이란 얘기고 법계 성품을 관해서 법계의 성품이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행한다. 법계의 성품이 공한 줄 알고 계유를 행한다. 법계의 성품이 공한 줄 알고 인욕을 행한다. 법계의 성품이 공한 줄 알고 정진을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십지 법문에 가면 극치를 되면 원행지, 원행지를 했습니다. 십지품 원행지에 가면은 삼계가 허망한 줄 알지만은 장엄한다. 아, 중요한 얘기죠. 내가 얻을 바가 없는 줄 알지만 다 베풀어 준다. 뭐 계산 이래저래 계산돼봐도 이 허망한 목숨 이게 재행 무상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에 살다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기준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염불만 해도 아주 이렇게 절실한 마음이 와닿아요. 그러자 보현행품에서 신해 행정할 때 해하는 겁니다. 지금 마무리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열의 출현품입니다. 그 반강은 어디서 합니까? 제7회차 설법에서는 3매, 6회차는 한 자리에서 해주, 7회차는 10정품에서 3매 부처님이 드셨다가, 제일 마지막 품 어디죠? 열의 출현품. 7회차로 봐서도 제일 마지막 품에 부처님이 방강하십니다. 그죠? 열의 출현품이 방강 몇 번 하세요? 두 번 합니다. 저들 앞에 저쪽에 그 열의 현상품에서 방강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다. 그죠? 열의 현상품에는 입에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미간에서 하시고, 열의 출현품에서는 미간에서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입에서 하시고 미간에 했는 거는 열의 성기 묘덕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 정수리에 쏟아부어버리고 부처님이 두 번째 입에서 방강했는 거는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입에다가 쏟아부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8회차 설법에서 방강이 없고 보현보살이 8회차에 불화장음 3매에 들어갑니다. 자, 8회차는 이세간품인데 이세간품이란 말 자체가 세간에 들어갔으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슨 행이다? 보현행이라고 합니다. 보현행은 뭐냐? 만행이 무궁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보현행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7회차에서는 유일하게 유의하게 두 군데서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습니다. 한 품은 아성지품, 한 품은 열애수호 강명 공덕품. 십정품에서 약간 설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부처님이 친설을 할 수 없고 약간 보조적인 것입니다. 그죠? 친설은 두 군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도표에 보면은 내가 연꽃 색깔로 뽈쪼그리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엔경은 전체 설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설했고 되게 어려운 거 열의 수, 열의 그 호의 그런 공덕의 강명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성지라든지 중생의 머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이 경전을 결집하신 분들이 누구한테 밀어버린 거야? 이거는 보통 머리를 하면 안 되니까 부처님 당신 했다 해서 말이라고 능가 부는 거야. 예?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야 이것도 거품은 읽으면 좀 재미없습니다. 우리 읽으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논리로서 와닿지 않은 불가사의한 얘기들은 전부 어디 갖다 누구한테 붙여보게 되겠어요? 부처님. 자 오늘 법을 설해가지고 경전 하나 만들었대도 누가 했다 해야 되겠어요? 예시암문 하사오니 아난존자가 듣고 석가모니가 설했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장소와 시간에 왜 그거 갖다 붙여요? 이건 용화기가 만드는 데는 아무도 아니고 저 뒤에 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부처님한테 갖다 붙이든지 또 다른 대선지식한테 갖다 붙여야 이 그림 하나 딱 그리고 이거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야 이러면은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야. 이건 뭐 이상한 사람이 삼류 작가가 그린 거야 이러면 거기서부터는 아무도 영험이 없는 거죠. 그 경전은 이렇게 설사 예를 들어서 귀신놈 같은 거 마명보살이 안 지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붙여야 되겠어요? 마명보살. 하원경을 용수보살이 안 가져왔다 하더라도 누구? 용수보살. 제일 유명한 사람한테 붙어야 돼. 우리나라 절도 원효스님 지은 게 와 그래 맞나? 뭘 그만큼 많이 지었겠노? 가는 데마다 의상스님 그 다 지었겠어요? 의상스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짓는 절도 의상스님 창건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부처님이 설하셨든지 설하시지 않았든지 전부 그거 부처님 설이라 해야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이거 위경이니 뭐 의심나는 경전이 그런 박부한 소리 하면 뭐 불자가 아니라고. 원래 경전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보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문화된 게 그렇게 몇백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똑똑하면 뭐 금방 알아먹어야지 우리가. 자 그래서 8회차에서는 이세간품이 그렇게 설해져 가지고 이랬다는 신해행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 중에 행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성행인가라고 하죠. 성행인가라고 하고 다른 말 하면은 탁법진수 성행분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거는 뭐라 했죠? 수인계가 생해분이라고 하고 제일 1번은 거가걸락 생신분이라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의지한 데서 의인정입 성덕분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정입인가라 하죠. 마지막에 오늘 했던 입법개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입법개품에 오면은 부처님께서는 먼저 무슨 삼매? 사자 빈진삼매 드시고 방강을 미간에서 했는데 그 유명한 보조삼세 법계문 방강을 해가지고 만중생을 이 법계를 다 들어오게 만들었다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입법개품은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그래 방강 삼매 드시고 방강 하셔가지고 근본법회를 설하시니까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성문이나 이런 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 데리고 인간 세상 남쪽으로 누가 지남이죠. 그죠? 남쪽을 향해서 저 문수보살이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해각을 비롯한 6천 비구들이 어린 비구들이 있었는데 비구들이 먼저 깨치죠. 그 비구들을 대성에 나아가지는 열 가지 법을 문수보살이 설해가지고 비구들이 일거에 다 은하에 다 깨쳐버리고 그 다음에 용들이 축생의 몸을 버리고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심을 냈다고 하는 대목. 그리고 거기서 복성이라고 하는 사라림에서 근본법에 설해진 자리는 어디죠? 기수 극고덕원이었죠. 그죠? 기원장사서 설하시다가 저쪽으로 이제 사라림 쪽으로 갔는데 사라림의 복성 동쪽에 설할 때 500우바세, 500우바이, 500동남, 500동여.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십친,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근기가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용사 혼잡으로 모여 있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예? 선제동자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열 달 있을 때 그 집에서는 창고가 일곱 가지 복덕의 창고가 이렇게 땅에서 솟아 있었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보배 삭이 막 자라났다. 그 선제동자 열 달 뒤에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릇 500개에 진주에 금이 달리고 금에다 뭐 마니가 당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500그릇이라고 하는 상징도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수가 상징하는 거는 거기에 적절한 장소나 조금 전에 읽어봤죠. 선도성 누구에서요?
아, 비설지라 거사인. 잘 보는 사람 선견비구. 선견비구는 어디에 어느 나라 살았어요? 사망구. 사망구. 잘 보면 눈이 세 개 아니요. 그러니까 보안장자 이런 사람들은 신심이 있고 이러니까 어디에 등근구. 등나무가 뿌리가 깊잖아요. 칡도 우리 캐보면 뿌리가 깊잖아요. 그죠? 갈등이 많은 놈들은 곤조가 센 거야. 고집이. 저놈은 악근이 굉장히 깊은 놈들은 그죠? 남에게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악종자의 뿌리가 깊은 것이라. 쉽게 뽑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이치를 잘 보면 그놈 고집 피우는 거 보든지 사기 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를 밀어, 저건 녹화빼야 되겠다. 저건 태아빼야 되겠다. 저건 씻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 그래서 선제동자가 드디어 막 그래 해가지고 복성에서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문수보살의 지시를 받고 모든 중생을 대표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에 숱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린 사람, 잘난 사람, 포근한 사람, 억센 사람 다 만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쪽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시베리아 벌판으로 지나서 저 열사의 땅까지 오만 대 사람이 추죽고 깨끗한 데를 다 헤매고 다닙니다. 베레벨 사람 다 만나잖아요. 53명이 53명이 아니라 1100억 화신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모자라고 53선지식에 난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도달하는 지점이 마지막에 누구죠? 덕생동녀, 유덕동녀 그 아들한테 잡혀가지고 선제가 시급하잖아요. 선지식의 공덕에 대해서 굉장히 찬탄하고 드디어 선제동자가 발심을 해서 저 선지식의 안에 누가 계신 분을 칭견해봤으면 쉽다 했을 때 뭐가 열렸어요? 미륵보살의 문이 싹 열리고 선제동자가 비로소 그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있는 분들이 출가하고 출가하고 싶다 해도 해인사 문이 저렇게 열려가 있고 동화사 문이 열려가 있어도 누가 막나? 지가 못 온다. 절대 못 오지. 머리 깎을 사람만 깎는다. 그죠? 그럼 해인사를 쑥 간다. 자, 그러면 거기서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전례 소득 법문을 홀딱 다 까먹어버려도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조건을 쫄딱 망해버려도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 뭐가? 진여? 자성. 여기에 대한 청정신심이 근본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깨친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 법에 대한 신심, 방법에 대한 신심, 그걸 수행하는 자의 선지식에 대한 신심, 이걸 귀신론에서는 사신이라 하죠. 우선은 누굴 믿어야 돼요? 부처님 안 믿어도 돼. 나의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본래 면목을, 이 본래 면목을. 그 선제동자가 일곱 개의 칠보가 창고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니에요. 그죠? 칠보탑이 있다는 거예요. 칠보탑이. 그래서 선제동자는 드디어 미력이라고 하는 미력은 뭡니까? 무한하게 베풀어주고 자비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버린 게서 자유가, 자비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면목, 대자 대비라 이거죠. 본래 면목으로 들어갔다. 그 자비로운데 다시 한번 더 근본을 깨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미륵이한테 마정수기 받고 문수보살한테 또 지혜를 정득하고 그죠? 자비를 정득하고 지혜를 정득하고 법화경도 똑같습니다. 법화경도 똑같습니다. 법화경도 앞에 쫙 서려놓고 뒤에서 뭐 간세음보살, 묘원보살이 나오잖아요. 뒤에는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야광보살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롤 모델입니다. 미륵처럼 문수처럼 보현처럼 살아라고 하는 우리한테 롤 모델입니다. 결국은 선제는 모든 걸 흡수해가지고 다 보살 정신을 다 흡수하고 보니까 비로자나 정신을 세상에 펼치는 보현보살이 되어가 있고 문수보살이 되어가 있고 미륵보살이 되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비로자나가 법신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비로자나의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선제하고 일맥상통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연결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